이거 봐라, 뉴진스 블라인드백. 요즘 블라인드백 만드는 게 유행이어서 내가 만들었지. 키키키키키키. 어? 뭐야, 재밌겠잖아. 비키야, 우와, 너가 만든 거야? 어, 설아야. 응, 요즘 블라인드백 만드는 거 유행이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지요. 뉴진스 블라인드백. 우와, 진짜 잘했다. 고마워. 뜯어보고 있었어. 근데 왜 불렀어? 아, 화장실 같이 안 갈래? 그래, 가자. 이건 내가 재밌게 만들어주지. 어디 숨어서 하지? 어? 여기다. 뜯어봐야지. 가위로 뜯기. 열어보면. 쟤네 오기 전에 빨리 해야지. 재밌겠다. 해보자면. 바디부터 눈 뜯어서 이렇게 붙이는 거 맞지? 맞겠지 뭐. 몰래 해야지. 머리카락. 머리카락 붙여보면. 이렇게 앞머리잖아. 재밌잖아. 옷 입혀야지. 옷 입히니까 딱 맞네. 신발 신기고. 근데 피키야, 너는 저거 어떻게 만들었어? 내가 어제 하루 종일 다 그림 그려서 그 마커펜 있잖아, 그걸로 색칠하고. 우와, 색칠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겠다. 맞아, 진짜 오래 걸렸어. 근데 재밌었어. 근데 밑그림을 어떻게 그렇게 잘 그렸어? 아, 그거 구글에서 사진 찾아가지고 아이패드에 띄워놓고 종이 대고 비치는 거 그리면 돼. 아, 그렇게? 나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똑같이 그릴 수 있어. 우와, 대단하다. 이제 나가서 같이 꾸며보자. 그래, 나가서 꾸며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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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마지막 이건 뭐야? 뭐야? 삐인가? 머리 띠잖아. 뉴진스 완성. 다 놀았네, 다 놀았어. 오비키 왔다. 룰루랄라라. 내 뉴진스 블라인드백.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사라졌어. 어디 갔지? 날라갔나? 바닥에 떨어졌나? 어떡해,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사라졌나 봐. 내가 가져갔지. 예, 메롱메롱. 놀았지? 세인아, 너무해. 비키는 뜯어보지도 못했는데. 저거 오비키가 만든 거잖아. 어? 오비키는 뭐가 들었는지 다 아는데 내가 뜯는 게 더 재미있지 않겠어? 히익, 박세인, 내가 하루 종일 색칠한 건데. 덕분에 재밌게 놀았다. 괜찮아. 박세인 복수할 거야. 여러분, 박세인한테 복수를 원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엄청난 복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갔어? 비키야, 비키야. 노란 마을로 왔다. 엘사 스텔라 짜라란. 엘사 스텔라? 응, 비키, 내가 다 봤어. 억울하겠다. 억울해. 내가 열심히 만든 건데.
여기서 더 재밌게 놀자. 그래, 재밌게 놀면 되지. 좋았어. 오키민들도 종이랑 색채 도구만 있으면 뉴진스 블라인드백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같이 만들어요. 그럼 재밌는 뉴진스 블라인드백 만들기 준비 시작! 먼저 아이패드에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서 캡처해놓고 화면에 잘 띄워놓은 상태에서 위에 종이를 대고 그려줄 거예요. 이때 화면 밝기를 최대화하면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이 상태로 밑그림을 그려줄게요. 짠! 지금 불을 끈 상태인데 불을 끄고 그리면 되겠다. 밑그림을 그립니다. 두루두루두. 이렇게 움직일 때는 지우개를 위에다 대고 딱 잡아주면 터치도 안 되고 좋아요. 손으로 잡고 그리면은 터치가 돼서 밑그림을 연필로 대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제 색칠해주기를 해보면 먼저 이 얇은 사이펜으로 테두리를 뚜렷하게 그려줄 건데요. 이렇게 그려줘 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다 색칠을 해줬으면 지우개를 이용해서 연필로 그린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걸 지워줄게요. 밑그림을 그릴 때 너무 세게 그리면 이때 잘 안 지워지니까 살살 그려줘야 됩니다. 이제 이 밑그림을 마카펜을 사용해서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마카펜으로 색칠할 때 제가 일부러 노란색 종이를 밑에 깔았어요. 이렇게 색이 뒤에 묻어나와서 책상이 더러워지면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짠! 이렇게 색칠까지 다 완벽하게 해줬습니다. 위에 있는 글씨도 찾아서 똑같이 그려줬어요. 그럼 겉표지 완성! 와! 거의 50% 반은 한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블라인드백에 봉투를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드냐면 뒤집어서 이쯤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끝을 위아래로 밑에 부분을 이만큼 접어주고 접은 부분을 딱풀을 이용해서 붙여줄게요. 밑에도 풀칠해주고 옆에도 풀칠, 여기도 풀칠 한 다음 다른 A4용지를 가져와서 끝을 맞춰서 붙여줍니다. 그런 다음 여기 요 부분을 가위로 잘라줄게요. 가위를 사용할 땐 조심조심. 아예 그냥 좀 많이 잘라버려. 요렇게. 여기는 딱 맞게. 짠! 봉투 완성! 와우, 봉투가 완성됐다. 우와, 멋지다. 키키키키키. 자, 껍데기 봉투는 잠시 옆으로 치워놓고 그럼 바디를 어떻게 만드냐? 마음에 드는 사진을 캡처를 합니다. 저는 요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캡처를 했거든요. 아까처럼 불을 끄고 밑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지 같이 해볼게요. 저는 다니엘 너무 귀여워서 다니엘을 그려볼게요. 일단 바디만 그려주는 거예요. 얼굴, 몸통 여기까지만. 눈도 그려주는데 눈은 딱 지금 이렇게만 딱 바디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똑같은 크기로 이제 머리를 그려볼 거예요. 다니엘의 머리를, 뿌까머리를 딱 그려줘. 머리만 딱 그려줬죠? 이번에는 눈만 그려줄 거예요. 여기 속눈썹이 엄청 두껍겠네요. 짜잔! 눈만 따로 그려줬거든요? 이제 뭘 그려야 될까요? 옷을 그려줄까요? 옷을. 똑같이 대고 옷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딱 옷을 그려줬고 이제 신발을 그려주고 딱 신발 밑그림 그려줬으면 이제 소품을 그려줄 거예요. 끼를 그려주면 짠! 이렇게 완성이 됐거든요. 이제 이거를 색칠해 보겠습니다. 테두리를 그려줄게요. 짠! 테두리를 다 그렸으면 이제 지우개로 지워줄 거예요. 이제 색칠을 해볼게요. 눈이 노란색이니까 짠! 이렇게 다 그려줬으면
여기 우리 자주 하는 박스 테이프를 이렇게 찢어서 붙여줄게요. 코팅을 해줍니다. 앞뒤로 해주면 됩니다. 뒤집어서도 이 상태로 이제 가위로 다 잘라줄게요. 종종 다 자른 상태에서 뒤에 양면 테이프를 살짝 붙여줍니다. 여기 다 붙여줄게요. 우와, 만들기 너무 재밌죠? 저랑 같이 계속 만들어봐요. 짠! 그러면 이제 판을 만들 건데요. 판은 요 아까 겉표지 크기에 맞게 잘라줄 거예요. 겉표지를 대고 이 겉표지보다는 살짝 작게 잘라줄 거예요. 오,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쏙 들어가겠죠? 오, 잘 들어간다. 그런 다음 박스 테이프로 이 위에 줄, 아래 줄 붙여줄게요. 박스 테이프로 위에 줄 붙여주고 한 번 더 아래 줄 붙여주고 이제 이 친구들을 다 붙여볼게요. 여자의 바디, 눈, 머리, 소품까지 한번 써볼게요. 블라인드백 한글로 써도 되긴 한데 해외에서는 다 영어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써볼게요. 몸통, 눈, 헤어 쓰고 소품이라고 쓸게요. 액세서리, 옷, 슈즈, 신발까지 완성! 짠! 이렇게 제가 메모지를 크기에 맞게 잘라서 양면 테이프를 뒤에 붙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려줬습니다. 우와! 이제 진짜 포장지에 넣어볼게요. 슝슝! 뉴진스 블라인드백 완성! 우와! 진짜 재밌다! 이제 학교 가서 이거 가지고 재밌게 놀아야지! 슝슝! 학교 가서 재밌게 놀아! 뉴진스 블라인드백! 와! 이번엔 진짜 재밌게 놀아야지! 키키키키오 비키! 우와! 비키야! 너가 만든 거야? 아! 내가 너랑 마을 갔다가 만들었어! 오! 그랬구나! 한번 열어봐! 열어보면 달라! 어? 너랑 마을 가서 뭐 만들었다고? 뭐지? 우와! 고마워. 열어보면 바디부터 짠. 우와, 귀여워.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눈을 붙여줄 거야. 우와. 눈을 떼서 붙이고 나머지 눈도 떼서 붙이고. 우와, 벌써 눈이 완성됐어. 이제 헤어를 뜯어보면 하나, 둘, 셋. 오! 우와, 꽃가머리다. 머리도 해주고 짜잔. 우와, 귀여워. 우리 옷부터 입혀주자. 옷을 입혀주기. 우와, 귀여워. 노란색 귀엽지. 이제 신발 신겨주면 오. 우와. 이제 액세서리까지 이것까지 들고 있자. 짜잔. 와, 다니엘 완성. 재밌지 키키키키오 비키. 좋아, 오늘도 신나게 뉴진스 블라인드백 만들기 대성공.